KF21 보람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이르면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 상반기면 양산이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방산 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도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FA-50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투기가 말 그대로 물이 오른 만큼 대부분은 KF-21 보람의 시장 전망을 희망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KF-21의 양산 수량이 많아질수록 도입 단가는 저렴해지고 이는 결국 부품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늘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예측과 정반대로 일각에서는 KF-21의 세계 진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엔진입니다. KF-21 보람에 적용된 각종 첨단 기술들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적어도 엔진만큼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주문이 폭주한다더라도 최종 수출을 위해선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치명적인 제약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산 엔진을 개발해 탑재해버리면 그만인데요. 물론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람에 탑재될 국산 전투기 엔진의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에 대한 국제무대의 시각은 KF-21 보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2013년 탐색 연구가 끝나고 KF-21 개발을 위해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체결했을 때 미국의 개발진들은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2000년 기본 훈련용 풀업기였던 KT-1 웅비 개발, 2005년 T-50 개발에 성공한 게 전투기 개발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 생산이나 훈련기 개발은 초음속 전투기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때마침 2013년 T-50을 공격기 형태로 개량한 FA-50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은 기껏해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개발진들 입장에서는 하루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전투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에 부릴 수 있는 만용처럼 여겨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들이 단단히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역사는 언제나 무리한 도전부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전차 자주포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무기체계부터 함정,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 개발은 시기상조라는 선입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긴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방산시장 점유율 세계 9위의 순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줄 알았던 KF-21 보람의 개발도 기어코 성공했고 심지어 현대의 4.5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모는 미국이 계약과 달리 기술 이전 불가를 통보하면서 KF-21 개발 사업이 중도 취소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IRST와 AESA 레이더는 이스라엘까지 날아가 시험장을 빌려 기술 실증을 감행하면서까지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이때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훨씬 소형화된 FA-50 전용 AESA 레이더 ESR-500A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ESR-500A는 차후 FA-50 블록 20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만약 국산 KF-21이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국내 적용될 FA-50 블럭 20에도 FA-50PL처럼 레이시온의 AESA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를 수입해서 탑재해야 했을 것입니다. FA-50 블럭 20이 명백한 국산 전투기임에도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나 다름없는 AESA 레이더를 전량 해외에 의존할 뻔했던 것입니다. 또 RF 제모 등을 포함한 통합전자 전체계 EW 스위트를 국내에서 개발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전자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평상시에 전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느 장비가 방출하는 전파인지를 분류하는 전자지원 단계입니다. 레이더는 종류와 장비에 따라 전파를 방해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착실히 쌓아놓느냐가 결국 한 나라의 전자전 실력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베이스가 빈약하면 본 성능의 절반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값어치는 군사기밀 중에서도 최중요 기밀로 취급받는데요. 대한민국도 2001년부터 금강 백두정찰기를 실전 배치해 다량의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정찰기는 민항기인 RC-800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공개된 정보 자체가 희귀할 정도로 극비리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W-스위트를 독자 개발하지 못하고 기술 이전조차 받지 못해 외산 장비를 그대로 사용해야 했다면 통합 작업에서 우리가 수집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도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무려 20년간 수집해온 최고급 군사 정보들을 타국에 공짜로 넘겨주는 셈인데요. EOTGP 또한 국내에 통합 시험장까지 신설하여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이 덕에 KF-21은 특정 지역을 광범위하게 초토화시켜버리는 융단폭격이 아닌 원하는 목표물만 선별해 괴멸적 타격을 가하는 쪽집게식 초정밀 폭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에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면서 램 국산화에도 성공했는데요. 램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특수 소재로 일반적으로 도료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텔스 페인트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램은 어디까지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비행 횟수가 지나면 반드시 다시 도포를 해줘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설령 비용은 감소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램을 수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모종의 이유로 램의 수입이 중단된다면 KF-21은 영원히 반쪽짜리 스텔스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램 국산화에 성공했고 KF-21에 적용한 상황입니다. 이제 설계상 약간의 계량만 더해진다면 KF-21 스텔스와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많은 이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KF-21의 핵심 기술들을 대부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세계 인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사기술력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도 아직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현대공중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로 하는 엔진의 최소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15,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플랫앤 휘트니,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 세 개 기업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튀르키예, 중국, 러시아 등은 자체 기술로 15,000파운드급 이상의 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실제적 성능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선 튀르키예는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TFX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발 완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고 롤스로이스에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중국은 제니10에 자체 개발한 WS 시리즈 엔진을 탑재하려고 했지만 연이은 출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을 뒤로 빼돌려 탑재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카피한 중국제 엔진도 걸핏하면 결함을 일으키면서 수출한 아음속 훈련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개중에는 러시아가 상당히 우수한 엔진을 개발해왔지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몰락하면서 경제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상당히 뒤처진 상태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생산력이 전멸해버렸는데요. 전투기 엔진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엔진의 효율성, 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세 개 기업들이 전투기 엔진 기술을 독점하면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무주공산에서 혼자 가르치고 혼자 배워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5,500파운드급 엔진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F-5에 적용되는 엔진보다 약간 더 출력이 높은 셈인데요. 10,000파운드급 엔진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터빈 공력 냉각 설계 연구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K
개발 단계를 자세히 공개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대략 7,500에서 8,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전장 10.6m, 전폭 8.4m, 전고 3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인 KUS-LW 무인 편대기에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을 KUS-LW에 적용하고 1,000파운드 엔진을 KUS-FC에 적용해 기술 수준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도 완성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5,000파운드급 엔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투기 엔진은 출력이 높아질수록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전투기 엔진의 내열성을 100도 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기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전투기 엔진의 샘플과 15,000파운드급 엔진의 온도 차이는 200도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내부의 높은 열이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뛰어난 냉각 기술까지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초음속 기동을 달성하려면 애프터버너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여 연소시킨 후 항공기를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를 장착하면 엔진의 배기가스의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서 한 번 더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엔진 온도와 압력이 늘어나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대 출력이 1.5에서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대신 엔진 내부에서는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부품에 엄청난 부하를 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KF-21에 탑재된 F414G400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 최대 21,000파운드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유감스럽지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네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제트기 엔진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시설조차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이 KF-21 보라매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을 때 대한민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체계 개발 고작 10여 년 만에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양산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다른 엔진 선도국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급한 마음보다 KF-21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을 믿고 지켜볼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